알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톡방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8월 27일 화요일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먼저 미중 무역 협상 기대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193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소폭 축소, 19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 역시 장중 1%대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소폭 축소하면서 5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은 매수를,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를, 기관은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안겨줄 5스테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분이죠. 완벽한 매매 타이밍으로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김호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상황은 물론 또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전일의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소폭 축소하면서 마감했는데요. 5스타 톡방 분위기 어땠나요? 네, 오늘은 어저께 하락을 딛고 상승을 하면서 특히 어저께 눌렸던 종목이나 하락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매수했었던 종목들이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분위기였고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지수 자체는 많이 밀렸지만 개별주들은 오히려 순환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었던 하루였고요. 그만큼 성과도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의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여러 종목들, 여러 섹터에서 많은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상승을 했고 또 오랜만에 상승한 섹터를 꼽자면 철도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도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칭찬을 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평가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는 국가이고 항공편 외에도 철도 등을 활용해서 북한을 경유해서 한국에 가는 방법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철도 관련주들이 오전 초반부터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푸른 기술이나 대아차이, 에코마이스터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급등한 이후에 시장 흐름과 마찬가지로 시가에서 약간의 상승폭을 보이다가 그대로 하락 전환하면서 많이 밀리긴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를 통한 그간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날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더 두고 관찰을 한 뒤에 철도 관련주들도 이제 경협주들에서 새롭게 매매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어떤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포인트와 전략 전해주시죠. 네, 일단 미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한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에서 이제 중국이 화해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반등을 한 거였는데요.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긍정론과 부정론이 하루하루 나올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으로의 이런 베팅이 아니라 오늘처럼 올라오는 날은 최대한 현금화를 해주고 조만간에 또다시 조정이 찾아올 테니 그 조정을 활용해서 또 매수를 해주는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최대한 보수적인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많이 현금화를 하셨다면 내일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김호영 대표의 자세한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5스타의 투자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